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무주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시설 일부가 파손돼 600톤이 넘는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됐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고 상수도원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의 축산 분뇨와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의 장비가 멈춰섰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하수 종말 처리장에 반응조를 지지하던 불역통 지지대 3개 가운데 하나가 파손된 겁니다. 고장난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 고여있던 하수 400여 톤을 반대편 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 파손으로 하루 처리 용량 3,000톤 가운데 2,400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0톤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방류수의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약 2만 ppm으로 기준치의 2,00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방류수 기준 10 ppm인데 우리가 조금 유예를 해주라.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도. 장비를 복구하는 데 사나흘, 길게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된 하수는 금강으로 흘러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칫 상수원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수나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째 된 낡은 장비를 제때 정비하지 않아 더러운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혁신도시에서 또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김제 용지의 축사 때문인데 악취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냄새가 좀 이렇게 분유 냄새 나긴 하더라고요. 좀 심하게 냄새가 났죠. 안 좋았죠. 악취는 6km가량 떨어진 김제시 용지면의 가축 축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분리시설을 통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는데 어제처럼 저기압의 분리 작업을 하거나 서풍이 불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시도하는 악취 제거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시설 지도 점검, 그다음에 미생물 제재 보급, 그다음에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 등을 통해서 악취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24개인 이곳에 축사를 매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축사 매입에 500억 원가량 필요해 정부가 예산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 왕궁의 악취를 없앤 것도 결국은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사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제 용지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제거 예산을 확보하는 게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의 한 유치원이 인근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수년째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군산의 한 유치원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지만 실내에서 체육 수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바로 옆 새만금 산단 인입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놀이터 기구에도 먼지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저희 반 교실에도 창틀에도 많이 쌓이는 걸 많이 느끼긴 해요. 그래서 그 먼지 때문에 많이 아이들 지내는 환경이 좀 침해되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하고 있어요. 지난 2015년부터 유치원 주변이 온통 공사판으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물차들이 다니는 거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에서 철도 경계선까지 거리는 불과 3m. 철도가 개통되더라도 열차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방음벽 설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유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후가 되면 바깥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바깥놀이가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활동할 때 교육활동에 많은 침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한 철길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건물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균열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철도공사로 애꿎은 아이들의 피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마트가 전주 도심 한복판에 브랜드 명칭이 없는 이른바 노브랜드 매장을 열기로 하자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과 동일한 제품을 거의 절반 가격에 팔 예정이지만 입점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창호 씨에게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영업 개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을 훨씬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고사할 게 뻔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일반 그 슈퍼에서 파는 가격보다 반절 가격으로 팔았을 때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가 유통과 판매를 전담해 값이 싼 노브랜드 제품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겹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브랜드 매장은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개장 1년 만에 전국 매장을 28개로 불렸습니다. 조만간 전주에 세 곳에 입점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매장 입점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고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마트 노브랜드가 우리 지역에 입점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은 입점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최종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지금의 신고제인 골목상권 진출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가제 실시로 사전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막무가내식 진출이 막히는 만큼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산출 문제를 놓고 학부모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학교 정체성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조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교한 한국 전통문화고등학교. 이 학교는 조립과, 음악과, 회화과, 그리고 공예 디자인과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합니다. 당연히 내신 성적도 각 과별로 분리해 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예술 계열은 내신 성적을 통합 산출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통합 산출을 학교에 지시하자 이번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학과별로 교육 과정이 다르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과별로 교육 과정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이 통합 산출을 해가지고 성적을 낸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비교육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통합 산출을 지지하고 있어 학부모, 학생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은 학교 정체성 문제 때문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분류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농업과 공업, 상업계열로만 한정돼 있어 예술계열은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로 분류되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 내신 성적을 통합 산출해야 합니다. 훈령이 지금 제대로 현장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맞거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분리 산출이 맞을 것 같은데 규정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은 전통문화고뿐만 아니라 전주예술고 그리고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4개 공업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수십 개 고등학교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 공동으로 훈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난해서 100원으로 탈 수 있는 택시가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요금이 100원인 택시가 지난해 등장했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주민을 위한 택시입니다. 진안군은 우선 진안읍 군상리와 군아리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한 뒤 내년부터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안읍 지역의 대중교통 3지역과 진안구원시장, 터미널 관공서, 병원 등 활용 빈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 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으면 남원시가 긴급 생계비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기과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관리동과 자재창고, 제설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원과 도로보수원 등 19명이 근무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동방제유가 장수 농공단지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장수군은 동방제유 입주를 계기로 5개 식품기업과 함께 식품기업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북 14개 시장 군수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50.5%로 전국 평균 52.2%에 비해 낮았습니다. 다만 전주와 남원, 완주, 부안 등 4개 시군은 공약 이행과 주민 소통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 도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몫으로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150억 원이 공개 경쟁 입찰로 집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재량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이미 편성된 본 예산 150억 원을 공개 경쟁 입찰로 집행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학생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여고 체육교사 51살 박모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선물 강요나 학생 생활기록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부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집 잔디를 깎도록 시키는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회식비를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 일대를 돌며 물건을 훔친 혐의로 28살 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옥 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 앞에서 51살 김모 씨가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 안에서 1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다리 위에서 43살 윤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에 기름이 유출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오후부터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저녁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로 인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